안녕하세요. 먹고자장TV 제리의 추억저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먹고자장TV의 제리입니다. 지금은 6시 30분경이고요. 네, 물론 아침이죠. 오늘은 비가 오네요. 날씨는 옷을 따뜻하게 입어서 그런지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뭐 입김은 좀 나는 것 같지만요. 뭐 아침에 비 오는 날의 풍경은 카메라를 봤을 때 그리 나쁘지 않고요. 실제로 봐도 네, 좀 낭만적입니다. 하지만 거리를 혼자 걷고 있으면 왠지 좀 외롭기도 합니다. 빗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. 저 말고 다른 분도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. 전 지금 출근 중이고요. 저는 대략 15분 정도를 걸어서 아침 셔틀버스가 있는 곳까지 걸어서 가고 있답니다. 네,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어서 숨이 조금 차네요. 현재 영상은 갤럭시 노트 9 자동 모드로 촬영하고 있습니다. 물론 손으로 들고 찍고 있고요. 여기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요.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살핀 후에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쪽에 차들이 오고 있어서 여기를 잘 살피고 오지 않는 사이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조금 어두운 옷을 입기 때문에 옷을 입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서 가도록 해야겠습니다. 그러기면 카메라는 네, 핸드폰은 보지 않고
정면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조금 예쁘게 안 담길 수 있습니다. 불이 켜진 것들도 있네요. 여기는 원주경찰서. 지금 몇 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속도를 조금 더 올려야 할 것 같아요. 여기는 24시 셀프 빨래방이 있는데요. 건조기를 사기 전까지는 자주 이용했던 곳입니다. 한 달에 2주에 한 번 정도는 사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. 이용을 했었죠. 저는 이 다리를 매우 좋아하는데요. 네. 출퇴근 때, 아침 조경과 야경이 이쁘기 때문이죠.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음성이 잘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. 시간을 잠깐 확인해야 되겠네요. 여기는 민속 풍물시장 입구 쪽이고요. 2일과 7일에 장이 열리고 있답니다.
아까 건넜어야 했는데 타이밍이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. 조금은 불안하지만 다행히 신호가 바뀌었습니다. 주위를 살피고요. 이쪽에는 새벽이면 농업인들을 위해 새벽 시장이 열리는 곳입니다. 아주 이른 시간에 시장이 열려서 여기에 오시면 좋은 농산물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이쪽 반대편에 보이는 파란 신호가 꺼지면 이쪽에 신호가 바뀌게 되는데요. 아직 약 1초. 여기 신호가 바뀌면 여기도 신호가 바뀌게 됩니다. 좌우를 살피고 건너가겠습니다. 이제 곧 제가 버스를 타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요. 영상은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먹고자장의 젤이었습니다. 먹고자장TV의 젤이었습니다. 여러분,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면 헤이 백털!